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2024년 8월 18일 일요일, 여기는 인왕산입니다. 오늘은 인왕산 기차바이 코스인데요. 여러분, 전설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전설TV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로 뛰는 전설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3호선 홍제역 2번 출구 서대문 세무서 방향으로 나갑니다. 역에서 나와 10m 지점 서대문 세무서를 지나갑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앞을 지나간다. 홍제원 힐스테이트 앞에서 왼쪽으로 올라간다. 현대 아파트 앞에서 왼쪽 백이동 쪽으로 간다. 현대 아파트 백이동 옆에 인왕산 기차바이 올라가는 등산로가 나옵니다. 역에서 20분 정도 올라오면 멋진 조망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올라온 홍제역 일대 너머로 안산이 보입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 30도 이상 아주 뜨거운 날씨인데 여기 숲속길은 그늘이 져서 시원해서 그런대로 걸을만 합니다. 인왕산 기차바이로 가는 바이길 올라갑니다. 바이길 지나서 첫 번째 계단 올라갑니다. 계단을 지나면 다시 바위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계단 올라갑니다. 두 번째 계단. 마지막 세 번째 계단은 아주 짧습니다. 여기는 인왕산 기차바이, 기차바이에서 조망 좀 보고 가겠습니다. 기차바이에서 본 안산이고요.
여기는 호운동 일대 내부 순환 고속도로 보입니다. 북한산 능선이 보입니다. 여기는 북악산 아래 청운중 경복구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멀리 롯데타워도 보입니다. 한양도성 안에 인왕산 정상이 보입니다. 인왕산 정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양도성 안으로 올라갑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아래서 바라본 청와대 경복궁 일대 풍경, 광화문 일대 보이고요. 남산입니다. 인왕산 아래 계단을 올라갑니다. 인왕산 정상, 날이 더워서 사람이 없네요. 인왕산 정상 338.2m. 아, 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정상에서 한양도성을 따라 내려갑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다 작은 봉우리 하나 넘겠습니다. 인왕산에서 본 서울시내 풍경, 북악산 아래 청와대 일대입니다. 여기는 경복궁 광화문 일대, 롯데타워도 보이고, 남산타워입니다. 멀리 한강도 보입니다. 정상에서 내려와 600m 지점에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으로 나와 무학동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해골바위에서 무학재 하늘다리로 갑니다. 해골바위에서 바라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여기는 무학재 하늘다리 건너 안산입니다. 안산. 해골바위에서 하늘다리까지 잔도를 잠시 걷습니다. 무학재 하늘다리 건너서 올라가면 안산이고요.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 독립문역인데 오늘은 독립문역에서 마치겠습니다. 무학재 하늘다리에서 독립문역으로 내려와 독립문역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